신라 19대 놀지마리관 24년에 외인 침남변하여 약치 생구 이거하니라 두이 열십 늑사 해년 서기 440년에 외나라 외 사람인 침노할 침 남녕남 가변 외인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할 약, 가질치, 날생, 익구, 생구는 가축입니다. 말열이 갈거, 가축을 약탈에 갔다. 눌지마리관 24년에, 서기 440년에, 외인 침남변하여 외인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약치 생구 이거하니라 가축을 약탈에 갔다. 하 6월에 우침동변하니라 놀지마리관 25년 춘이열에 여름하 여섯육 달을 6월에 또우 침노할침 동력동 가변 또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두이 열십 다서도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441년 2월에 하유월에 6월에 우침동변하니라 또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놀지마리관 25년 춘이열에 서기 441년 2월에 사무현 진 장미 백치하니 왕가지하여 사현리 곡하니라 사기사 말물 고을현 사물현에서 나아갈진 길장 꼬리미 흰백 꽁치 꼬리가 긴 흰껑을 바쳤다. 임금왕 아름다울가 여기서는 기뻐할가 갈지 임금이 기뻐하여 줄사 고을현 갈릴이 곡식곡 현의 갈리에게 곡식을 주었다. 사물현 진장미 백치하니 사물현에서 꼬리가 긴 흰껑을 바쳤다. 왕가지하여 임금이 기뻐하여 사현리 곡하니라 현의 관리에게 곡식을 주었다. 눌지마리관 28년 하 사흘에 외병 위 검성 11타가 양진 내기하니라 두이 열십 여덟팔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서기 444년 4월에 외나라 외 병사병 외병이 애호살 위 세금, 재성, 금성을 열십, 나릴, 열을 에워쌌다가 양식량 다할진 양식이 다하여 이에네 돌아갈기, 돌아갔다. 놀지마리관 28년 하사흘에 서기 444년 4월에 외병 위 검성 11타가 외병이 검성을 열을 에워쌌다가 양진 내기하니라 양식이 다하여 돌아갔다.